뭐라고? 외국에서 맥날 매니아들이 겁나 먹는 대로 맥문이 한국에 19년 만에 드디어 나왔다고 해서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게 맛대가리 없는 잉글리시 머핀 대신에 핫테이크본을 써가지고 달콤하고 짭짤해. 아, 됐고 그게 뭐냐고? 2초만 더 기다려. 아, 됐고 궁시렁 대지 말고 제품이나 말해. 타이밍이 자꾸 바뀌어. 베이컨 맥그리들하고 소시지 에그 맥그리들. 뭐야 그거 지난주에 나온 거 아니야? 아, 됐고 일 똑바로 해라. 얼마야? 그거 요즘 독해. 이 맥그리들 당품 베이컨 3,900원에 배달 4,700원, 소시지 4,100원에 4,900원 되겠습니다. 너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아 됐고 이제 그만하고 먹어봐. 아 아깝네. 위에가 베이컨이고요 밑에가 소시지. 맛은 어때? 베이컨부터. 시럽이 없는 핫케이크에다가 베이컨이랑 계란 올려놨네. 소시지는? 시럽이 없는 핫케이크에다가 소시지만 나는 패티랑 계란. 맥머핀보다는 나? 이 맥머핀보다는 좀 낫다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나 맥머니 원래 안 좋아하거든. 앞으로도 안 좋아할걸?